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게 다시 한번 진흙을 발라라 이거예요. 내년에 좀 많이 준비하시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21년도 신축년 소띠분들 운세를 한번 볼까요? 아, 모두가 나가는 삼재야. 97년생 정축생 직장 네. 승진 이직 변동 취직 네. 어 되게 좋아. 삼재라 그래서 꼭 나쁜 삼재만 있는 게 아니야. 복삼재, 평삼재, 악삼재 뭐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네. 어 지금 제가 보는 그 소견에서는요 25살 삼재들이 있잖아요. 네. 내년에 이동 승진 이런 걸 계획하면 되게 좋아요. 누군가와 또 계약을 하면 문서가 왔다 갔다 하잖아 종이가. 네. 그치. 그런 거에 굉장히 길하다라는 거야. 근데 연애 운은 꽝이야. 그리고 85년생, 37살이지? 네. 을축생. 그쵸. 문서. 집이야, 이거는. 네. 혼인. 계약. 이런 거에 굉장히 길해. 금전 운도 되게 좋아. 근데 모두 다 좋을 순 없어. 건강은 꽝이야. 내가 집을 사셔도 되고, 이사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셔도 되고, 그리고 결혼 소식이 없으셨던 분들은 결혼 소식 좀 들리실 수가 있대. 어떻게 보면 금전이나 문서 쪽으로는 조금 좋은데 건강만 조금 조심하면? 그렇지. 근데 동업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살아도 혼자 살고 죽어도 혼자 죽으세요. 근데 죽을 일은 없을 거야. 네. 하지만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셔야겠지. 자, 73년생. 네. 49살. 네. 개축생. 공동탑이 좀 무너져. 네. 쉽게 말하면은 신축년 소띠에 네. 조금 힘드시다. 이별, 방황, 겉돈다. 쉽게 말하면. 응? 이혼수도 있으시고요. 네. 내가 정성스럽게 쌓아놨던 일의 결과물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린다. 내년에 좀 많이 준비하시라고 미리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좀 더 철저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시라고요. 무너지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게 다시 한번 진흙을 발라라 이거예요. 더 단단하게. 그러고 이혼의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100% 이혼의 이게 아니라 이혼할 만큼 가정에서 좀 불화가 있을 수 있다. 아, 나 이별 수 있다고 이혼 수 있다고? 그러면 내가 내 와이프한테 또는 내 신랑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 사전에 방지를 좀. 그렇죠. 예방하시라고 말씀을 해드리는 거지 이 일 그대로 있어라 야 이게 아니야. 61세 신축생이죠? 네. 신기하게 6.16일이야. 네. 경사. 아유 우리 애가 애가 없어요. 애가 안 들어서요. 집안에 경사 안 한다. 또는 귀인이 찾아들겠다. 귀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어딘가에 뭐 투자를 해야 된다거나 예를 들어 일을 진행을 시켜야 된다거나 근데 누군가한테 지원을 받아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그게 기다리는 소식 중에 하나였어. 네. 근데 정말 뜻하지 않게 다리에 다리를 건너서 누군가에게 소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던 일이 생각지도 않게 일이 진행이 된다거나 그래서 좀 강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지나가실 것 같다. 근데 낙상수가 있어요. 좀 떨어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거 좀 몸으로 좀 과격하게 하는 스포츠는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집에서 정부로 갈다가 내가 떨어지는 수도 있는 거야 의자에서. 근데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나쁜 경우에 이제 이런 사주를 가진 분들도 계실 뿐더러 네. 또 반면에 좋게 풀려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나쁘다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고요.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운이 들었어. 그러면 이 운을 조금 더 극대화를 시킬 노력을 하셔라 이거예요. 극대화를 시키셔라. 네.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네. 그래도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여지껏 쭉 말했듯이 운때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를 태초에 만드신 그런 신격의 존재들이 네.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게 있어요. 주신 게 있단 말이야. 네. 그건 뭔지 알아? 시간이라는 거야.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다 주어진 거야. 네.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 탓, 사주 탓하지 마세요. 내가 시간을 활용을 못한 거야. 지금부터 활용을 잘하시면은 네. 정말 내가 최악의 운 때라도 분명 금방 쫓아가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으셔라. 운이 좋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시고 운이 나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셔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간이라는 기회가 있다.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